이 중에 24명, 그러니까 77%가 사진평가에서 프로페시아를 드실 때에 비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어 의원 장태어 원장입니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난 프로페시아를 오랫동안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약을 아예 끊어버리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보다츠가 약의 효과가 좀 더 좋다던데 이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아보다츠로 바꿨을 때 얼마나 좋아지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창훈 교수님께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프로페시아를 6개월 이상 사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35명에게 아보다츠로 6개월간 복용을 한 뒤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35명 중에 약을 끝까지 드신 분들은 31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24명, 그러니까 77%가 사진평가에서 프로페시아를 드실 때에 비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보면 17명은 약간 좋아졌다, 그리고 6명은 중간 정도, 그리고 1명은 크게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을 바꾼 뒤에 증상이 나빠진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발 밀도와 굵기는 각각 10.3% 그리고 18.9%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프로페시아를 오래 먹었는데 아보다트로 바꾸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프로페시아를 드시고 효과를 거의 못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라서 효과의 폭이 꽤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미 프로페시아를 드시면서 효과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꼭 바꿀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